안녕하세요. 며독이요. 오늘은 말이요. 지가 이 아이디 쿨링에 360, 요 줌플로우 360이라고 하는 요 쿨러를 한번 리뷰를 해볼 거예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 120mm 쿨링팬 3개가 들어간 360mm짜리 그런 쿨러죠. 이놈의 성능이 어떨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왜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 일단 줌플로우는 블랙과 화이트 모델 전부 나와서 원하는 색상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선 블랙 모델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펌프는 은색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한창 유행 중인 RGB 감성을 잡기 위해 ID 쿨링 로고와 테두리를 따라서 RGB가 적용돼 있고요. 써멀그리스가 닿는 베이스 부분은 구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호스는 패브릭 재질로 되어 있어서 만지기에는 딱 좋은 느낌이에요. 라디에이터는 3열인 만큼 기다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모서리가 둥글둥글한 느낌이라기보단 딱딱 각이 져서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 라디에이터 팬은 700에서 1500rpm으로 동작하고 풍압은 62CFM입니다. 라디에이터 핀 사이로 바람을 적당하게 밀어 넣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스펙상 스펙이 100% 맞는다는 법은 없으니 성능은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4핀 PWM이 있어서 팬속 조절이 가능하고 5V RGB 케이블이 있어서 3개의 팬과 펌프를 메인보드 RGB에 동기화시키거나 5V RGB 단자가 없다면 수동으로 사용하게끔 컨트롤러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테스트 시스템은 아래와 같습니다. 프라임 95의 가장 빡센 옵션을 CPU 순정 상태와 4.8 오버 상태에서 자동 팬속, 고정 팬속으로 해놓고 테스트해 봤어요. 총 4회 테스트를 진행한 거죠. 비교군으론 저희가 최근에 리뷰해드린 쿨맥스의 W360과 크라켄 X63 그리고 EVGA CLC280으로 뒀어요. 먼저 순정 자동 팬속 테스트 결과입니다. 줌플로우는 같은 쿨맥스 360 제품에 비하면 약간 뒤처지는 결과를 보여줬지만 소음 면에선 꽤 우세한 모습입니다. 최고 온도는 테스트 초기 펌프가 온도에 맞춰 작동하기 전 한번 핀 온도가 기록된 것 같아요. 순정 자동 팬속 테스트에선 CLC280과 거의 비슷한 결과입니다. 역시 3열의 힘일까요? 고정 팬속 테스트로 넘어가 볼게요. 고정 팬속 테스트 결과에선 확실히 다들 온도가 조금씩 하락한 모습입니다. 100% 팬속 고정이다 보니 평균 소음에서 수치가 좀 올라간 모습이지만 그래도 비교군 중에선 가장 조용합니다. 평균 온도는 49도로 CLC280에 비해 약 1도가량 밀렸고요. 10분간 테스트가 종료될 때의 온도는 49도로 동일했습니다. 오버클럭이 된 상태에선 크라켄도 힘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자동 팬속 테스트 결과입니다. 줌플로우 360은 74도로 비교군 중 가장 좋은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끝날 때 온도도 평균 온도보다 1도가량 낮은 73도로 온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가격대를 감안하면 굉장히 대단한 성능인데 고정 팬속 결과에선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고정 팬속 테스트 결과입니다. 줌플로우 360은 평균 온도 72도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크라켄에 비해 1도가량 밀리는 모습이지만 소음 면에선 여전히 독보적인 위치네요. 3열인 걸 감안하면 크라켄의 성능이 오버클럭된 CPU를 시킬 때 제대로 발휘되는구나 체감할 수 있고 같은 3열 제품인 쿨맥스 W360에 비하면 8도가량 앞서는 온도로 가격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차이지만 그래도 놀랍습니다. 결론입니다. 목 X나 아프네. 암튼간에 저희가 진행한 테스트에선 지난번 보여드렸던 W360보다 꽤나 많이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두 제품의 가격 차이는 약 6만원으로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가격 차이를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크라켄 X63과 CLC280과 비교했을 땐 360에 3펜발로다가 어느 정도 비벼볼 수 있는 그런 성능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도 괜찮고 RGB 효과도 있고 뭐 조립하기 조금 짜증나지만 성능도 이 정도 나와주는데 가격이 14만원이다? 3열 순행 쿨러를 찾으시는 분들께 꽤나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행에 관한 명언이 있죠? 이 세상에 순행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 터진 순행과 터질 순행. 아시겠어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아, 목 아파, 씨.